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 자, 오늘은 발양론 혈람 22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상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흙이 둘 차례인데요. 흙을 탈출시키는 걸 찾으라는 겁니다. 약간 문제가 좀 실전 문제 같지 않고 좀 만든 문제 같은데요. 그래도 요런 수위 읽기를 자꾸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뭐 어차피 훈련을 하는 거니까. 자, 요 흙도를 탈출시키는 수법을 찾는 건데요. 먼저 이렇게 나가는 수가 첫 일감입니다. 자, 이제 백이 여기 끊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놓으면은 흙은 과연 탈출하는 수가 뭐가 있을까? 자, 그냥 이렇게 단순히 단수 치는 거는 나가는 길이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건 수읽기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수읽기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무리죠. 이쪽이 있으니까 이게 항상 선수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놓고 이리로 나가 버리면 여기가 끊어지지 않게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단수 뭐 따먹으면 이쪽을 막아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여기가 선수가 되면 넘는 수가 있잖아요. 여기 놓으면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단수만 쳐도 이렇게 놓으면 놓을 때 단수만 쳐도 그렇죠. 요런 수까지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막는 수는 안 된다. 놓고 여기 막히면 안 되니까 놓고 이렇게 될때 여기 연결해서 놓을 때 나가서 아까처럼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수도 보셔야. 그럼 여기를 놓는 수는 없고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요거 쌍엽 쓰고 여기 놓 나가야 되잖아요. 그때 요 탈출하는 수가 있죠. 날 일자는 건너붙여라. 요런 행만은 뭐 따로 놓으면 놓을 때 이게 단수가 되고 단수 치고 여기를 막아버리면 그 다음에 단수가 되잖아요. 근데 요렇게 이쪽으로 탈출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놨을 때 이쪽을 막는 수는 없다. 이수로 인해서 그쵸? 여기 놓으면 이런 7번. 뭐가 잘못됐죠? 3번, 4번 놓고, 5번, 여기 놓을 때 이제 건너붙여서, 그죠? 요건 조금 아까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놓을 때 백은 이쪽을 막아야 된다. 자, 이때 여러분, 이 흙을 연결시키는 수를 여기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문제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그냥 연결하려고 그러는 건 단수가 돼서 안 되죠, 이거는. 그런데 기가 막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수가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패가 나도 안 됩니다. 그냥 흙이 사는 수가 있어요. 가만히 이쪽을 젖히면, 여러분 얼핏 보면 단수 쳐서 안될것 같죠? 이거 패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패를 하면 안 되고, 꽉 있는 수입니다. 잘 보세요. 단수를 쳐도 나가서, 둘 중에 하나 여기 놓으면 여기 끊어지고, 여기 놓으면, 그냥 이쪽을 끊어서 다 잡죠. 희한하게 연결이 됩니다. 일루 단수 쳐도 일루 나가서 AB, 일루 단수 쳐도 일루 나가서 AB. 여기 놓으면 여기. 자, 이게 실전에서 나오기가 힘든 문제지만 수읽기 힘을 기르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젖히고 단수 칠때 이어서 양쪽이 다 연결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것도 이런 문제니까 나오지 신기한 형태고요. 아래 문제는 백이 탈출을 해야 됩니다. 이백네 점을 살리는 수입니다. 이것도 굉장한 수읽기 힘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이거 자꾸 이런 훈련을 하시면은요, 프로들이 이런 문제 다 풀고 프로가 된 겁니다. 자, 일단은 건너붙이고 단수 치고 정답부터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치는 수는 없죠. 이쪽을 끊어지니까 놓으면 여기가 끊어져서 딸때뭐 이거 단수 쳐서 안 되니까 그쵸? 일단은 여기 까지는 되고 놀때 바깥쪽으로 단수 치고 여기를 이어야 되는 거 그죠? 자 이때 이 문제의 이제 99%가 이수를 찾아야 돼요. 그냥 놓는 거는 아무 수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나오는 거는 뭐 젖혀서 나가니까 안 되고 그쵸?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그냥 단수 치고 쭉쭉 나가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잡고 아무 수도 안 됩니다. 근데 기가 막힌 묘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수를 찾으시면 유단자 인정입니다. 최소한 타이즈에 5단 이상 이 자리 이 자리 자 여기를 놨을 때
여기를 꽉 있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거는 하면 안 되죠. 요 교환 없이 이 자리를 찾는 거죠. 그럼 여기 꽉 이으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여기 찝는 수도 선수죠. 그 다음에 여기를 막죠. 그럼 당연히 단수를 치겠죠? 이때 단수를 쳐서 탈출하는 거죠. 따먹으면 이렇게 탈출해서 쉽게 연결이 되고요. 도망가면 일로 단수 치고요. 그렇죠? 따먹으면 이렇게 간단히 연결되잖아요. 이 흙이, 백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찝는 수가 대단하죠. 자, 버티는 수는 단수를 치고 여기 꽉 있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뻗어서. 그렇죠? 여기 놓으면 놓고 여기 놓는들 이쪽을 이으니까 이거는 살 수가 없어요. 다른 때는 이들이 없을 때는 끊어서 한 집이 되는데 지금은 일선으로 단수 치는 수가 있어서 두 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놨을 때 단수 치고 놀때 흙이 여기 놓으면 백은 어떤 수가 있느냐면은 이게 항상 선수니까 여기를 젖히는 수가 있죠. 그죠? 착각들 하시는데 이렇게 놓으면 안 됩니다. 일로 젖히는 수가 있어서 여기를 놓고 단수를 치면 이건 걸려들죠. 일로 단수 치고 따먹을 때 촉촉수로 걸려들죠, 이건. 그래서 놓고 단수 치고 놀때 흙이 여기 놓으면 이걸 가만히 젖히는 수로 인해서 놓으면 놓고 안 된다 이거죠. 여기를 놓을 때는 그럼 그걸 따먹으면 찝어서 안 되죠. 여기 단수 치면 있고 이거는 여기가 단수되니까 여기를 놔야 되는데 일로 단수돼서 다 죽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이 문제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형태에서 최대한 대 수를 만드는 걸 찾는 겁니다. 이렇게 붙이고 놓고 놓을 때 여기 찝는 수요 9번을 발견하는 게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발향론 열람은 좀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 자꾸 이런 거 눈으로 익히시다 보면 수익기가 힘이 늘어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